이제 2부에서 같이 해주실 그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서울대 화학부 신성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울대 약학대학의 한병우 교수님이십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요. 신성민 교수님은 머리가 아주 좋으셔서 오늘 섭외가 되셨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병호 교수님은 머리도 좋으신데 얼굴이 또 약학대학에서 가장 잘생기셔가지고서 예, 섭외가 되셨다고 예, 말씀을... 단백질이 좋은 거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큰데 우선 두 선생님 그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화학자입니다. 화학자라 해서 저희 이번 학기 전체 주제인 물질에서 생명으로 해서 물질 쪽을 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오늘 주제인 단백질 관련해서는 김성우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어떤 특정한 구조의 단백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병우 교수님. 예, 저는 저희 연구실의 모토가 렛 댐 씨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즌 보면은 돈 렛 댐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요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기능을 결정할지를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라면 구조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 전공 분야는 구조 생물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훈 교수님도 그 두 분과 차별화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두 분의 기술을 모아서 약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돈 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주제 가지고서 패널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그 제목들이 굉장히 멋집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단백질의 두 얼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자, 이 제목은 제 옆에 계신 신성민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블루스퀘어 홀에서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보셨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으셔가지고서 감명 받으셨다. 재밌으셨어요? 많이 재밌으셨어요? 예, 그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오늘 강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양면성을 이제 성과 악의 측면에서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도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악한 존재가 돼서 아까 나온 것 같은 치매와 같은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 치매는 요즘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잠깐 더 들어가기 전에 치매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그 치매의 원인은 대략 무엇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나요? 그 아까 강연에서도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특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뭐 그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열을 받거나 그래서 변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엉겨 붙어서 뭐 계란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미줄처럼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면 치매나 아니면 파킨슨병 같은 병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저 아마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그 치매를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물론 아직 없다고 하지만 어떤 전망 같은 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에서 보셨겠지만 단백질 우리 몸은 정말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단백질은 특정 단백질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단백질의 양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정 단백질이 양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거나 변성된 단백질이 주변 단백질을 또 변성하게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전이 생기거나 한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들이 침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침전을 다시 되돌리는 건 사실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로 많이 되지는 못했고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료 저도 이제 치료제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제가 치매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라도 나서서 일단 좀 치료제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빨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고요. 약은 김성훈 교수님이 만드실 겁니다. 예. 예, 분업을 꼭 해가지고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단백질이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소설에서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나요? 그렇죠. 예. 아니 하이드가 지킬로 변하나요? 왔다 갔다 하죠. 예.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다시 날계란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세요. 노벨상을 같이 받으시게. 예,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늘 열받을 일이 많으셔서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후라이가 되기 시작하면 변성된 단백질을 돌아오게 하기는 힘든데 변성의 과정에 있는 단백질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들은 우리 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막 찜질방 같은 데 가시잖아요. 찜질방에 가서 막 땀을 내시고 돌아오면 뭐 굉장히 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히팅을 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려고 하잖아요. 열받은 거니까요. 그럴 때 그것들을 되돌려주는 그런 보호장치들이 가동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잘못된 프로틴들을 다시 교정해서 제대로 돌려주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성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가동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변성된 걸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예.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이렇게 그 바뀌는 사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예, 그 입이 다 맞습니다. 먹먹해지죠. 네. 예, 우리 연구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숨어버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백질이 바뀌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게 좀 단백질이 좀 과다하게 많아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단백질이 그 변성되게 되는 그런 다른 원인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부분들에 주로 집중을 하셨는데 실제 단백질들이 일부분이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 전체가 바뀌기도 하지만 단백질의 일부 부분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도 태어난 이후에 많은 부분을 바뀌듯이 눈 부분이나 일정 부분들이 많이 바뀌시듯이 단백질도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번역 후 변형이라 그래가지고요.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수천 가지 종 이상의 종류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아주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면 그런 것들도 또 질병으로 유발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단백질이 과다하게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단백질에 몸이 좋다고 하니까 또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예,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드시면 뭐든지 과하면 무조건 나쁜 거죠, 그죠? 예, 우리 몸에 단백질을 분해하면 많이 생기는 게 요산입니다. 요산이 많이 생기면 소위 그것들이 몸속에서 다시 결정을 이루어서 침처럼 작용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통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뭐 그걸 많이 드셔갖고 식스팩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사실 끝나고 아까 사실 좀 들으면서 실망했던 게 이 여성분들 그런 거 특히 많은데 돼지 껍데기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아까 그 말씀 드리니까 이것이 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네, 돼지 껍데기 대처럼 될 수는 있어. 놀라운 경고입니다. 그 저희가 이강 DNA부터 지금 짚어왔었는데요. DNA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고요. RNA는 불안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백질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불안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장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 사실 저 화학자로서 좀 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DNA나 단백질이나 다 화학적인 원소로 보면 똑같은 원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가 다른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는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고정된 구조를 갖고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거고요. 단백질은 아까 강의에서 설명이 된 것처럼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를 가질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안정하다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요. 단백질은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다 보면 실제로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체 단백질 구조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걸그룹들을 생각하면 노래를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분을 잘하는 분들이 있듯이 단백질도 지금 알려져 있는 기능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모양이 다양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생명체의 아까 이제 DNA는 안정적이고 단백질은 불안하다라는 말에 동의는 못하지만 또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왜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우리 생명체는 가질까?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그게 생명체죠. 생명체가 너무 불안하면 생명일 수 없고 너무 안정적이면 아까처럼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DNA이고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조화롭게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두 개가 어떻게 역할 분화를 했는지를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은 특정 단백질이 일정한 양만큼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DNA 안에는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지만 단백질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한 모양으로만 고정이 돼 있고 몇 가지 모양으로만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없어지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그런 다양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불안정이라는 표현 대신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역동적. 역동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네. 쓸 수가 있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이런 말씀 듣다 보면은 진짜 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조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연구를 실제로 하시다 보면 더 절실히 막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텐데 예. 그 네, 저는 그래서 과학을 하면서 그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네. 없으시다가 예. 네, 없었다가 예. 선생님은 어떤 그런 영감이나 신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걸 받으실 때가 있나요? 아직 공부가 약해서 네. 예. 분명 뭐 정확하게 이걸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쫓아가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른 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힘든 부분이고요. 예. 저는 뭐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과학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알수록 사실은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단백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가 많아지고 그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그 과학자가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까지 네. 같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목이 좀 셉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AI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고요. 이 제목은 한병훈 교수님이 써주셨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혹시 생각나세요? RNA 다룰 때 그 제목도 그때도 만만치 않게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1세기 생명과학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21세기를 책임지는 생명과학 미래가 RNA다 했는데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AI 단백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AI 단백질이라기보다는 AI와 단백질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 빅데이터라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단지성으로 여러 명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통합해서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오늘 보셨던 단백질들을 지금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또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쪽 이런 쪽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AI 하면 작년에 이제 알파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둑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건데 바둑판도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지만 그 바둑판의 기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단백질의 구조도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구조가 그 구조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쓰신 말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우리가 단백질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저 AI가 막 발달하기 전인 상태에서도? 아, 지금도 간단한 뭐 일반적인 간단한 수준에서 원래 있던 기능의 단백질을 좀 더 좋은 기능을 잘하는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변형시키는 일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그렇지만 단백질의 구조를 많이 바꾸게 되면 이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 안에서의 단백질 변형은 가능한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4차 혁명이라는 그 좀 큰 얘기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하는 단백질조차도 이런 인공지능이나 집단지성이나 그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존의 자연계에는 없는 단백질을 새로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왜 디자인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됩니다. 그 아까도 우리 꿈의 기술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이론적으로는 아미노산 20개를 잘 조합하면 원하는 모든 모형,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단지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야 그 모양을 만드는 신성민 교수랑 똑같은 모양의 단백질의 덩어리를 디자인한다. 틀림없이 대답은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죠. 그거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야흐로 꿈의 나노 기술이 되는 거죠. 예. 그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왔던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이 그 화학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건데 우리가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업적으로 쓰는 촉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화학 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이 단백질의 효소를 우리가 따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 효소를 만드는데도 그런 단백질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고 흉내를 내서 바깥에 네. 사용을 하는 거군요. 예. 예. 단백질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이제 논쟁적인 얘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패널 토의하면서 DNA, RNA, 단백질 관계 얘기하고요. 각 분야 이제 연구자들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자부심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연구자분들께서 다 친한 분들이시래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걸 하면서 혹시 이 재단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연구자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원래 하시면 원래 안 좋아요. 그럼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난주에 RNA 연구자 그 패널분들께서 나와서 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RNA는 비록 성질이 불안정해서 연구가 어렵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촉망받는 학문이다라는 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도발적인 말씀으로 그런데 DNA와 단백질 연구는 이미 연구가 거의 다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전망이 별로 없다. 예, 세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단백질 프라이가 되겠다고 전이가 막 불타오르. 그 결론은 아마 김성원 교수님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얘기보다도 그 역사적으로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물리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할 거 다 했다고 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연구를 할 게 없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아 그리고 DNA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DNA 종류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한 종류밖에 없다고 일반적인 생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RNA 같은 경우는 약 3천 종류의 기능을 그 중에 많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을 종류를 포함해서 3천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은 인간의 유전체를 전체 해독했을 때 2만 7천 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하나가 하나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숨은 기능부터 시작해서 한 단백질이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 일부를 빠진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연구 분야가 DNA, RNA랑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아직도 무궁무진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이 두 분보다 약간 더 시니어라서 이제 공부를 할 게 더 많다는 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고요. 예, 네. 이제는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할까요? 결국 인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죠? 네. 안 아프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질병의 원인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고요. 따라서 치료의 약도 단백질이거든요. 아직도 RNA나 DNA가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면 혼날 거니까 거의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대답이 된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의 측면으로 볼 때 우리의 측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 많이 되셨죠? 예, 재단에 부탁드리는데요. 저기 이 RNA, DNA 그다음에 단백질 연구자분들 한번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3자 대면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썰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리고 요즘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서 그래서 객석 질문으로 우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세 번째 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